최근 10년 정도 흑암자들 중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숫자가 몇 배 늘어났죠. 약물 원하는 문제도 있고요. 그리고 발달장애를 가진 수용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개호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고 있지 않죠. 치료를 받아야 할 분들이 인력과 예산상의 문제로 일반 흑암자들과 같이 수감되어 오는 것이 수준 높은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장애가 되어 온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거죠. 다 같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몰랐던 사람들은 없어요. 그렇지만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 이번 기회에 법무부의 과제로 삼아서 이걸 한번 해결해봅시다. 집중력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굉장히 부족했지만 우리 교정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조금 더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은 노력을 했습니다.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성과도 네. 얻었는데 그건 그만큼 국민들께서 우리의 그런 의미, 그런 뜻을 좀 지지해 주셨던 거라고 생각합니다. 국민들께서 그렇게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쪽에 공감해 주시는 것만큼 확실하게 우리가 수준 높은 전과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실제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잘해봅시다. 감사합니다.